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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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른 하늘과 바다 다 좋은데 뭔가가 부족해. 오늘도 다 먹고 말겠어. 의지를 다지며 전속력으로 질주합니다. 그래야만 이 사랑스러운 분식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화북의 첫 번째 맛집, 온 도민이 좋아하는 분식집. 분식집에 도착했습니다. 치킨 비주얼 보세요. 와, 야 이거 지금 한 손으로 들기도 힘들다. 와, 야 근데 오징어 튀김이 그냥 튀겨요. 자 보세요, 닭발처럼 생겼어 오징어 발이. 잠시만. 이게 다리가 아니고 몸뚱이었네요, 몸뚱. 긴 다리 모양을 한 오징어 몸통. 속았죠? 이렇게 길게 잘라내면 더 부드럽게 먹을 수 있다네요. 오징어 튀김의 단점이 뭡니까? 딱 자르나 튀기 못하고 분리가 돼가지고 쭉 빠져버려. 이거 어떡해. 근데 이건 결을 세로로 하니까 뚱뚱 끊겨. 이건 모형 아닙니까? 모형. 고급 일식집에 가도 이런 비주얼 안 나옵니다. 입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남아있는 이 바삭바삭함, 이게 바로 소리 예술입니다. 제가 분식을 먹을 때마다 꼭 먹는 조합이 있습니다. 국물 떡볶이에 김말이를 넣으세요. 넣어가지고 어묵이랑. 이것이야말로 시각 예술입니다. 그리고 입에 넣으면 내가 곧 예술가. 남고려 있었는데도 아삭아삭거려. 좋은 재료와 좋은 기름으로 만든 음식. 다이어트 음식? 많이 드세요. 다 같이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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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좀 불러주세요. 어서요. 도둑이 들었단 말이에요. 도둑. 두 번째 맛집은 여러분 시원하게 간장게장 그리고 양념게장. 이야, 의사들처럼 뜨등뜨등 뜨딩뜨딩. 위생적으로 항상 위생적으로. 우와 여러분. 우와 이거 저만 먹기 정말 너무 죄송한데요. 죄송한 만큼 더 맛있게 먹을게요. 우와 여러분 지금 소리 들리십니까? 살죠. 자, 자, 예, 이 설마. 와, 야 이거 양념? 띵 하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양념 한시라도 빨리 입안에 넣어야 합니다. 게딱지와 흰쌀밥. 인생의 진리죠. 아, 액기스가 다 모여 있는 요거. 와, 요거 하나 먹으면 그냥 다 먹은 거죠 뭐. 안 그러겠습니까? 이게 연평도의 맛이구만. 이렇게 넣고, 아, 양념장도 좀 아까 빼놨어요. 빼놔 이렇게. 우후. 우후.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부탁을 했어요. 이 회덮밥이나 약간 느끼함을 또 잡아주는 것도 요거 고추냉이 이런 거 싹 넣어가지고. 그래서
오유. 자, 먹겠습니다. 아, 고추장이 기분 좋은 떡국. 아. 다 같이 먹어 먹어. 세 번째 먹어도 처음 먹는 것처럼 맛있게 먹는 이유가 뭐냐고요? 맛있으니까요. 심지어 보말 3종 세트예요. 제주도의 어느 지역이나 가면 이 보말 음식점, 정말 보말 맛집들이 한 군데씩은 요즘은 꼭 있는 것 같아요. 거의 여기 화북 보말은 좀 다른가? 보말이 소라야, 소라. 아이고야, 지금 차. 이게 국물이 굉장히 찰지고 예? 진하니까 이게 면이 이렇게 따로 안 놀고 겉돌지 않고 쫙 감싸가지고 쫙 올라와. 이게 청양고추. 이야, 이게 제가 강한 맛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청양고추를 딱 넣어서 이게 밋밋한 맛을 좀 약간 이 부드러운 맛을 또 강하게 또 이렇게 또 잡아줄게요. 보말 칼국수에 청양고추 처음 넣어서 먹는데요. 빡! 빡빡! 빡빡! 빡! 하는데 보말이 너무 세게 때리지 마 하면서 부드럽게 쫄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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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게 씹히면서 그 매운 걸 매운 그 매운 맛을 이 국물이 싹 잡아줘. 그러면서 이 속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너무 좋습니다. 얼얼한 입안은 누가 달래주나? 고소한 보말죽이 달래주지요. 속을 편안하게 하고 다시 먹방 돌입. 노릇노릇하게 부쳐진 보말전 특제 소스에 살짝 찍어서 드세요. 그럼 제주 바다가 입으로 들어옵니다. 화북동 먹방길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